네, 아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또 공 리뷰를 찍으려고 하다가 오늘 찍을 내용 중에 PK 잘 차는 법, 그러니까 동호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PK 칠 때마다 실축하거나 승부차기 때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 득점왕 출신으로서 이 PK 잘 차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한번 PK를 차는 법을 알려주고 얼마나 큰 얼마나 성공률을 자랑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아, 예, 친구 축구 좋아해요? 네. 아,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13살, 6학년? 네. 이제 중학교 올라가나요? 아니요. 아, 이제 6학년 올라가는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아, 뭐, 이름까지는 알려줄 필요 없고, 우리 그, 네. 유튜브 나가는데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그, 축구할 때 PK 잘 차요? 몰라요. 아, 몰라요? 오늘 저한테 한번 저한테 배워서 이스타한테 배워. 제가 이스타거든요. 알아요? 예, 아니요. 아, 몰라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스타한테 배우고 나서. 형 선수 출신이요. 네. PK를 잘 차는 법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친구. 네, 다음 친구. 공 잘 차게 생겼어. 비주얼이 약간 황희찬이야. 네. 황희찬 알아요? 네. 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나요? 아니요. 아, 아니요. 제가 미안합니다. 네, 몇 학년이에요? 이제 13살이요. 이제 6학년 올라갑니까? 네. 아, 좋습니다. 축구 좋아해요? 네. 아, PK 잘 차나요? 아니요. 아, 못 차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네. 다음 친구. 어우, 키가 크네. 아, 20살인가요? 아니요. 아, 네, 네. 그럼 몇 살이죠? 그래서 13살이요. 13살이요? 네. 키가 몇이에요? 120 정도 되는. 아, 그래요? 아, 굉장히 크네. 제일 큰가요, 반에서? 네. 축구 잘해요? 모르겠어요. 아, PK 같은 거 잘 차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오늘 한번 제가 가르쳐서 네. 여러분에게 어떤 PK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여러분 골키퍼는 저희 히든요원2가 하겠고 히든요원2가 그래도 공을 열심히 찰 친구거든요. 운동신경이 나름 있는 친구예요. 근데 장비는 애가 네. 이 세 친구한테 한번 얼마나 큰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는 걸 한번 아 그냥 한번 차보세요. 그냥 네, 한 세 번씩 사실 이 거리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 빼고 친구는 좀 멀 수도 있어요. 좀 멀게 느껴지죠? 아, 괜찮아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이 친구, 자, 1번 친구, 자. 차세요! 오, 네. 안 가르쳐도 되겠는데? 근데 사실 약간 좀 엄지발가락 쪽에 약간 빗 맞았어, 그죠? 좀 앞쪽에 맞았죠? 네네. 다음 친구. 차세요! 중앙으로 쏠렸습니다. 아, 맞추기는 첫 번째 친구보다 훨씬 더 잘 맞췄는데 너무 좀 중앙으로 쏠린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친구. 차세요. 왼발잡이에요? 네. 아, 네, 좋아요. 세 번째 친구도 힘차게 차봤는데 조금 이제 볼이 느린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약간 팁을 주고 또 성공률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자, 저 이제 골키퍼는 몰라요. 자, 왼발 친구들. 네. 왼발 친구는 이제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네. 골키퍼 이쪽. 네. 이쪽으로 그냥 여기 인사이드를 땅볼. 알게? 아. 땅볼로 그냥 쭉 밀어 그냥. 알겠지? 네. 땅볼로. 네. 오케이? 네. 너무 저기 아, 염탐하면 안 되지. 네. 네. 너무 이쪽으로 뭐지? 너무 바깥쪽으로 차려고 하다 보면 골대 막가는 나가기 때문에 땅볼로 강하게. 오케이? 네. 자, 이 친구 오른발이잖아. 네. 이 친구 똑같이 이쪽으로 땅볼로 그냥 쭉 밀면 돼. 땅볼? 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네. 자신감 있게 땅볼. 땅볼을 차려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공을 이렇게 맞추잖아. 살짝만 위에 맞춘다. 공을 살짝 위에 맞춘다. 이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통 차잖아. 네. 그치? 근데 여기서 아주 살짝만 위에 맞춘다. 공 위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쭉 밀면 돼. 알겠지? 오케이, 한번. 좋아. 자, 이렇게 팁을 줬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 자신감 있게 공 쳐다보고 고! 아, 네. 아, 이거 사실 좀 가운데로 약간 쏠렸어요. 네, 이거 좀 잘못 맞았고. 네. 자, 다음 두 번째 주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주자. 아, 네. 사실 이거 좀 빗맞았어요. 네, 빗맞았습니다. 네. 세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실패했는데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친구는 굉장히 잘 찼어요. 네네. 자, 한 번 더 시도. 오케이. 굿. 좋아요. 이거 좀 약간 일부러 먹어준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자, 아까 좋았어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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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친구. 아까 내가 빗 맞았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고! 아, 오케이. 사실 이제 이 거리가 좀 멀어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약간 좀 힘이 딸리는 모습인데, 일로 오세요. 잘했어요. 아, 이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주소를 물어봐서 선물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 이따가 또 하나 뭐 찍을 거 있거든요. 그때도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어때요? 소감? 네, 제가 가르쳐 줄 차니까 솔직하게 괜찮아요. 아, 좀, 아저씨 좀 별론데, 아저씨 좀, 뭐야, 왜, 뭐죠? 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다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약간 서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 키 큰, 저보다 키가 큰 것 같아요. 네, 저랑 20살이 차이가 나는데 저보다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저 아저씨의 어떤 그 과외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네. 아, 근데 생색은 좀 많이 낸다. 그래도 일단 선물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형 앞에서는 괜찮다고 해야 된다. 네. 오케이. 자, 다음. 근데 진짜 잘 찼어. 말메야 티도 보세요. 이거 진짜 축구 아우르입니다. 네. 자, 어땠어요? 평소보다 조금 잘 찼어. 평소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나중에 그럼 친구들끼리 했을 때 저 방법을 한번 써볼 생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 아, 그건 없는 것 같다. 아, 좋아요. 자, 황희찬 일로 와봐. 너 축구 잘하게 생겼다. 너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방송을 아는 친구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아, 좋아요. 자, 이 PK 차는 법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방법은 좋은데, 요거를 이제 파워만 조금 늘리면, 사실 지금 저 히든요원 2 골키퍼가 어떻게 차는지 알고 지금 막았거든요. 모르고 차는 경우에 구속으로 차는 건 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네, 이 친구들이 솔직한 마음을 들을 동안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분명히 괜찮았다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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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나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그 동호회, 아니면 뭐 취미로 이제 뭐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축구를 했을 때, 그런 데서 축구를 했을 때 승부차기 내지는 페널티킥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럼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정확하게 차기만 한다면 무조건 이 볼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뛰어차지 마라. 물론 뭐 선수 출신이다, 공을 너무 잘 찬다, 이런 거는 뭐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깔아차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키퍼가, 동호회 축구면은 골키퍼도 선수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골키퍼가 다이빙을 했을 때 땅볼로 차는 거에 대해서 대응은 크게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단에 꽂아도 대응을 잘 못하겠죠, 코스만 좋으면. 근데 중요한 건 상단을 차려다가 공 밑둥을 차면은 이게 볼이 넘길, 골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깔아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깔아차는데 너무 구속을 노리지 마라. 너무 골키퍼의 어떤 그 다이빙에 신경 쓰다가 구속을 차려다 하다 보면 볼이 골대를 맞거나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구속을 안 차도 돼요. 어느 정도의 스피드만 있으면 골대를 중앙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땅볼로 차면 높은 성공률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볼로 찼을 때 골키퍼가 다이빙 했을 때 땅으로 손을 뻗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걸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차보겠는데, 자, 찰 때도 여러분들이 보통 인사이드를 찰 때 볼의 중앙을 맞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약간 발이 공 위를 맞춘다고 생각, 중앙에서 약간 위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감인데, 그렇다고 위로 맞춘다고 해서 너무 위에 깎아차면 안 되고요. 전문용어로 이제 당구용으로 OC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고, 정타에서 약간만 위로 찬다는 느낌을 가지고 차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이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씹히냐, 굴러갈 때 공이 토동통통통통 이렇게 굴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땅볼로 차가지고 잔디를 딱 쓰면서 싹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서 윗등을 차면 약간 공이 상단 회전에 가면서 토동통통통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법이 한 개인가요?
원포인트죠. 아. 네, 비법 원포인트. 네, 네. 많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두세 개는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좀 허약한 거 아닙니까? 자, 동호회 축구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 예. PK를 찼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뭐 상단을 찬다. 아니면은 뭐 중앙을 후린다. 네. 이런 거 고민하다가 어느 한 것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실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개를 판다. 제가 지금 프로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호회. 네. 그다음에 어떤 우리 동아리 대회. 뭐 승부차기, 페널티킥. 네. 네. 제가 전담 킬 겁니다. 우리 그래요? 80 역사를 자랑하는 이문조기 축구에 네 전담 이문 감자탕 아니죠? 아, 네 이문 감자탕 아닙니다. 네. 아 감자탕 맛있는데 거기. 아, 네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아, 네 엄마의 손길.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한 가지 그래요. 그냥 하나만 죽으나 쳐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도 쳐봐도 됩니까? 아 쳐보셔도 돼요. 네 시범 보여주시죠. 네네네 네. 땅볼 너무 구석을 차려고 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차거든요. 왼쪽 제가 방향을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골키퍼한테 오른쪽, 저한테 왼쪽을 차는데 너무 구석을 차려고 하지 말고 구석을 노리지 말고 거기서 약 한 1m 정도? 1m 정도의 어떤 그 지점에 목표를 두고 차시면 됩니다. 특히나 저같이 오른발로 차는 경우에는 볼이 가다가 이제 골대에 옆구물 쪽으로 이렇게 당연히 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어차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볼이 약간 뜬다고 하더라도 골키퍼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그런 코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차볼게요. 좀 더 깔아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뭐 날카롭게 찼습니까? 코스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골대가 생각보다 크고 만약에 저렇게 찼는데 골키퍼가 반대로 뛰면 더 고마운 거예요. 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아, 골키퍼가 내 방향을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구석을 차려다 보면은 골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 PK나 승부차기를 찰 때 골키퍼 맞고도 들어가잖아요. 네. 또 땅볼로 차면 골키퍼 벼랑이 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이런 식으로 차면 방향을 알아도 잘 막지 못하죠. 지금은 좀 굉장히 오버를 했는데. 방향을 알아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감 있게 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종인 한번 쳐볼래요? 네, 공의 중앙에서 약간 윗둥. 윗둥이라서 너무 윗둥은 살짝 아니지만 위. 네, 살짝 위를 차고 네, 약간 골대 기준에서 1m 정도를 보시고 차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꺾어 차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하지만 이, 근데, 이렇다고 해서 자신감 잃지 마세요. 지금 이만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면서 감을 찾으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네, 네. 한번 다시. 저, 왼쪽 골대 1m 그 지점, 네. 마지막 차는 순간에 공을 보고요. 그렇죠! 효과 있어! 이겁니다! 효과 있어, 진짜! 네. 딱 원하는 대로 갔어요! 네, 애써서, 뭐, 어디 차고 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오른발로 차면, 왼발잡이하고 이제 오른발잡이 여러분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른발로 차면, 공이 요렇게 감킵니다. 쳐다보면.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하고 똑같이 오른쪽 골대 1m를 하면 이렇게 감기니까 골키퍼가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골대를 바라보지 말고 골대에서 한 50cm, 0.5m 그쪽을 바라보고 차면 됩니다. 그 목표 지점을. 왜냐면 또 골대로 이렇게 또 아 저기 맞추겠다라고 하면 진짜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골대 스치듯이 막 구도로 갈 수 있지만 그럼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대에서 이제 50m를 보고 한번 차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골키퍼는 지금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차볼게요. 알아도 못 막습니다. 알아도 못 막아요. 한번 진짜 막으려고 해봐. 자, 이게 페인팅입니다. 심리전. 아시겠죠? 골키퍼와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다시 막으려고 봐. 절로 차겠습니다. 그러면 쟤는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날 진짜 이번에는 절로 진짜 찰까? 또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면 여러분들은 페널티킥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원포인트!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하세요.